노원센터, 서울시고등학생센터 노원센터고요. 이 안에는 지금 전시체험장에 나중에서 영역별로 나눠져 있는데 지금 보실 것은 좀 보행 단계 내용이고요. 지금 앞에 바쁘게 움직이는 선생님들은 이번에 저희가 아나바다에서 아나바다로 받아온 보조기기를 지금 수리하면서 손보고 있는 중이에요. 네, 이쪽을 보시면 호이스라고 해서 이동용 리프트인데 저희가 체력이 좀 나가시고 아예 거동을 못하시는 분들은 손으로 움직이기가 되게 어렵잖아요.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천으로 유인원 그립을 밑에다가 집어넣어서 기계에 여기 연결해서 기계로 들어올리면 쉽게 올라가고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이동보조기이고요. 이 이동보조기가 실제로 사기에는 너무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연계하시면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쪽 보시면 저희 이런 스톰윌체어에 운동할 수 있는 자전거를 하는 그런 운동기구인데요. 이거는 실제적으로 임대는 하고 있지는 않지만 저희 여기 있는 복지관에서 운동치료로 하고 있는 그런 보조기기라서 설명서 이렇게 내놨습니다. 그리고 여기 있는 보조기기는 마이고라는 그 보조기기인데 이거는 여기 밑에 관절이 다 조절이 될 수 있어서 자세가 뻗친다거나 아니면 특이하게 꺾여 있다거나 하는 장애인들한테 맞춤으로 그걸 제작할 수 있어서 되게 좋은데요. 단점이라고 한다면 가격이 너무 비싸서 이거는 실제적으로 사용이 좀 어려운 모델이고요. 이쪽 왼쪽에 보시면 워터뷰 체어라고 해서 해변가에서 보는 해변가에서 모래에 빠지지 않게 할 수 있는 휠체어이고 이거는 워터뷰 체어라고 해서 완전히 누울 수도 있고 앉을 수도 있는데 만져보시면 착용감이 되게 좋아 푹신푹신해서 앉았을 때 그 착용감이 굉장히 좋습니다. 뭐 혹시 더 궁금하신 사항은 없으세요?